해수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오방용왕 점안법회와 용왕전 낙성식을 봉행하며 관음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사회향을 계기로 수행과 정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불사를 시작한 지 1년여, 해수관은 기도도량 강화 보문사의 새 정각 용왕전이 불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증명법사로 오방용왕 점안법회와 함께 용왕전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용왕님이 오시느라고 구름을 몰고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행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이웃을 위한 의료, 학교 사업 등 많은 중생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귀하고 참회하면서 발언을 세워야 돼.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으셔서 성불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오방용왕은 보문사를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강화도의 지리적인 특징을 상징합니다. 다섯 분 바다 용왕의 원력으로 개인의 건강, 가정의 평안, 나아가 국태 비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보문사를 찾는 전국 모든 불자들은 이 참배한 공덕으로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보문사는 오방용왕 점안 용왕전 낙성과 함께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 입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방용왕을 모신 용왕전은 국내 최초입니다. 강화 보문사는 관음 기도도량의 위상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